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상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남부 내륙과 경기 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습도가 낮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